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8일인가요? 월요일이고요. 네.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차가 빨리빨리 안 오네요. 네, 잠깐 주변을 둘러보다가 재밌는 버튼을 하나 발견했는데 출발 지시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러시 타임 때 영무원분이 여기 플랫폼에 내려와가지고 뭐 열차에 탑승을 다 했는지 확인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아마 열차가 예, 출발한다는 지시로 알고 출발을 하는 거겠죠? 여기 그냥 뻔히 보이는 위치 이렇게 놔도 되는 거야 근데? 오늘은 날씨가 구름이 좀 많네요. 게다가 뭐 긴급 사태의 영향인지 아니면 제가 11시에 출근해서 그러는 건지 뭐 둘 다인 것 같습니다만 출근길에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의 점심 보자. 국산 규 부타니크 햄버거랑 데미글라스 로코모코통이라는 걸 골랐습니다.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뭔가 이런 게 생겼네요. 허니 휩 30엔 추가하면 올려주나봐요. 하지만 저는 항상 여기 오면 네, 고르는 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소이라떼입니다. 그란데 사이즈 소이라떼 되겠습니다. 그냥 톨로 시킬 걸 칵테일 만난다고 그란데로 했더니 야 이거 다 마시면 배 좀 차겠는데요. 넵, 월요일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 진짜 재작년인가요?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막 월요일부터 같이 마실 사람 있으면은 바로 술자리 달려가가지고 월요일부터 한 잔 탁 때리고 시작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진짜 이놈의 코로나가 아이고 그냥 술을 많이는 못 마시지만 좋아는 하는데 아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참 갑갑하네요. 야 9시쯤 된 시각인데 음식점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네.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사서 들어가든지 집에서 좀 시간 들여서 해먹든지 그런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뭔가 이번 주 들어서 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바람이 좀 안 불어서 그런지 기온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2월 날씨치고는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8시 넘으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참 분위기가 그렇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월 19일인가요? 네, 화요일이고요. 야, 날씨가 정말 마음마저 깨끗해지는 그런 파란 하늘이 참 보기 좋네요. 공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이제 이사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사 날짜까지 2주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 진짜 시간 너무 잘 간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새로운 집에서 또 새로운 생활을 또 시작하게 된다는 게 제가 2월이면은 일본에서 살기 시작한 지 5년 차가 되거든요. 2017년 2월에 왔으니까 2018, 2019, 2020, 2021 하면은 뭐 만 4년 채우고 이제 5년인 거죠. 이야 진짜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또 정신 차리면은 5년이 7년 돼 있고 7년이 10년 돼 있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뭔가 코로나도 풀려서 다른 나라 여행도 많이 가보고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나라 가서 프로젝트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데 또 언제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뭐 먹냐? 오늘 점심은 코코이치에 왔고요. 가게에서 먹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좀 사람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 2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사사미 카츠 카레라는데 뭐 영어로 써있지만 치킨 텐더 카레인 것 같아요. 기간 한정이니까 여기에 야채를 추가해서 먹으면 아주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무슨 소스를 또 받았습니다. 여기 이 닭고기에 좀 뿌려가지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지나 봐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카레는 1210엔. 뭐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아유, 아이들이 학교 가니? 부럽다, 너희들은 세상 걱정이 없는 것 같아서. 퇴근합니다. 와, 오늘 저녁 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지죠? 바람도 너무 세가지고 나 얼어 죽을 뻔했네 진짜. 갑자기 추워지네, 희한하게. 예, 장난 아니게 춥네요. 얼른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야,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나 맑은 날씨.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예, 20일이죠 그러면. 예, 아마 맞을 거예요. 1월 20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출근이라는 직장 생활의 루프가 또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뭔가 엔지니어로서 일을 하면서 되게 좀 보람찬 순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개발에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걸 봤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뭐 왜 그렇잖아, 게임 개발자도 자기가 만든 게임 누가 재밌게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되게 뿌듯하다고. 뭐 저도 사실 그건 마찬가지긴 한데, 어제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딱 길을 지나가면서 그걸 딱 보는데, 제가 이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네, 만들었던 시스템을 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아, 그래도 내가 대충 만든 건 아니구나.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그 부분은 뿌듯했습니다. 아, 오늘은 날씨도 참 따뜻하고 좋은데 점심을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진짜 한국 같으면은 제육볶음, 돈가스, 비빔밥, 순두부찌개, 국밥? 요거 한 다섯 개로만 일주일 내내 돌려 먹어듯이 먹을 거 걱정이 없는데, 아, 일본에서는 참 이 뭔가 정식으로 이렇게 메뉴 돌려 먹을 만한 게 딱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4년을 사는데 이게 딱 뭐가 없냐. 오늘 점심은 860엔짜리 돈가스 정식 도시락이고요. 이게 안에 뭐 치즈 들은 것도 있고 새우튀김도 있고, 그래서 뭐 좀 도시락 치고는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구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퇴근합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급하거나 이런 건 없어서 굉장히 제 페이스대로 여유 있게 일을 보고 집에 갑니다. 근데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도 아침에는 날씨가 따뜻하고 좋았는데 밤 되니까 확 추워지네요. 진짜 감기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간편했던 열차가 다시 정상 운행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갈아타는 거는 뭐 굉장히 스무즈해졌네요 다시. 야, 무슨 이렇게만 보면은 밤 한 11시 12시는 된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야? 9시쯤 됐나요? 진짜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네요. 여기도 원래 일반적으로 빠친코는 밤 10시 45분까지인가 하거든요. 근데 뭐 닫았는지 전광판도 안 들어오고, 여기도 뭐 사라진 가게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1일 목요일 오후 12시 10분이 넘었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있냐, 여기에는 굉장히 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오전 중에 사실 택배를 받을 게 있어가지고 주말에 또 배송이 안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택배를 받고 출근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뭐 택배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
실을 그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뭐 토요일 오전에 배송해도 되겠냐 그러길래 오케이라고 했죠. 그 제가 착각을 했던 게 거기서 말한 거는 이제 그두개 중에서 하나만 토요일 오전에 배송하겠다는 말인 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러고 이제 아 나머지 하나는 뭐 받고 출근하면 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택배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그 토요일 날 오전에 배송하겠다는 거 그거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하나도 같이 토요일 오전에 배송을 하겠다는.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말을 안 주던지. 씨, 그왜 하나만 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 말도 없더니 씨 자기들 멋들은 어? 둘다 토요일 오전에 배송을 해버리냐고. 참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원래 오늘 오전에 받아야 할 택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택배사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 오전에 배송해야 되는 것 중인 하나의 제품이 그 택배차에 다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요거를 토요일 오전에 배송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오늘 오전에 오는 건가 싶었는데 안 와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아, 나머지 하나도 토요일에 배송한다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아무튼 택배사 덕분에 오전에 본의 아니게 그냥 푹쉰 관계로 예, 천천히 출근하고 사실상 지금 출근을 시작하면은 8시간 풀로 근무하면은 10시 넘어서 퇴근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렇게는 싫으니까 뭐한 3, 4시간 정도 예, 휴가도 1시간 단위로 쓸수 있거든요. 이건 또 회사마다 달라요. 예, 저희 회사는 1시간 단위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한 3, 4시간은 휴가 처리하고 그래야 할것 같네요. 오늘도 날씨는 정말 상쾌하고 좋네요. 시간이 지금 거의 1시간 넘어가지고 점심거리를 하나 사서 들어가든지 그래야 할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김밥입니다. 확실히 회사 물가가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 920엔이 나오네요. 거의 만원 돈이네. 네, 퇴근합니다. 기분상으로는 오늘 금요일 같은데 왜 목요일인지 모르겠네요. 내일 하루 더 출근해야 된다는 게 갑자기 그냥 의욕이 팍 죽어버리네. 와, 날씨 좋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며칠인지 까먹었네요. 22일인가? 22일, 내일 23일, 24일. 다음 주 월요일이 월급날이네? 또 월급날이 가까워지다니 굉장히 기쁘네요. 오늘은 10시에 맞춰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근데 뭐 열차에도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긴급사태가 뭐 효과가 있기는 있나 봐요. 예, 열차에 평상시 같으면은 절대 앉아서 출근 못하고 막꽉 끼어가지고 출근하고 그러는데 열차에 뭐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앉아서 출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뜨끈한 국물 요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예, 마루가메 제면으로 가겠습니다. 전 몰랐는데 마루가메 제면에 뭔가 세트 구성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시키니까 500엔이 됐어요. 완전 혜자인데?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7시고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아, 역시 네,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저한테는 좀더 맞는 것 같아요. 늦게 출근하는 것도 사실 아침에 한 8시 되면은 눈이 저절로 떠져가지고 11시에 출근하는 것 자체는 편하긴 한데 퇴근이 또 그만큼 늦어져 버리니까 네, 별로 제 스타일에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저녁 먹는 시간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오늘 영상도 네, 금요일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1월 달도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가 아마 1월 마지막 주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시간만 가는 것 같아. 집에 가서도 네, 뭐라도 좀 하고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끊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보다는 되도록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뭐 아는 선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